여러분 보시면 무슨 담벼락 같은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막 벽돌 이렇게 쌓잖아요. 쌓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 시멘트를 붙여갖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멋진 담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금이 갑니다. 막 크랙이 막 생겨요, 금이. 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금이 생기고 받으면 여기가 이제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여기다가 더 우리가 무언가를 바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막 이게 또 무언가를 칠해서 바르는 것 같다가 우리가 회칠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회칠을 한다고 해서 다시금 이 안에 있는 모든 금들이 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석회를 갖다가 발라가지고 회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치 금이 없는 양,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크랙과 금은 사실 우리의 죄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부 다 우리가 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다시 허물고 다시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회칠한다고 해서 석회를 발라갖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회칠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잘 발라놓은 것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회칠하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모습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에스겔 시절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이요, 우린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큰 문제 없다고. 이미 골문대로 곰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다 망해가기 직전이었는데 괜찮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회칠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쌓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바벨로니아에 임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성전에서 온갖 우상숭배한 낙행을 보고, 아,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는 고기다. 이 성은 소치다. 솥 안에 우리는 고기이기 때문에, 삶아진 고기니까, 솥이 무너질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역시 시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히스기야 때에 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우리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싹다 죽인 것 같이 그러한 기적을 이렇게 일으켜서 이 안전한 성에서 우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 성에서 끌어내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박해를 받게 하겠다. 너희는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은 너희의 소치 되지 않고 너희는 이 성의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처벌하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맞는 법대로 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이 살았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한 다음에도요, 결국에는요, 다시금 너희가 나를 섬길 거라고 하는데, 그 다시 섬길 때에는 이제는 너희의 그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이때 또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너는 또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라. 에스겔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리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진 너희를 데려와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요, 다시 에스겔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요, 다시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밤에 짐을 꾸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벽에 구멍을 뚫고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밖으로 나가라. 왜? 너네 포로기 때 그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 내가 보여주는 거다. 에스겔서 12장 7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포로로 잡혀갈 사람처럼 대낮에 내 짐들을 모두 싸서 밖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저녁에 손으로 벽에 구멍을 뚫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짐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갔다.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에스겔서 1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징조이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 중 왕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벽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왕들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떠날 것이다. 내가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내가 만든 함정에 그를 빠뜨려 바벨로니아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신하들과 군대를 포함하여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들어 그들을 끝까지 뒤쫓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쫓아내고 여러 나라들 속에 흩어놓을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에스겔에게요. 음식을 먹을 때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실 때도 떨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그럼 이 징표가 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2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리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빵과 물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들의 땅은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벌어질 것이며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떨면서 마셔야 됩니까? 그 땅 자체가 완전히 염려와 근심으로 앞으로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될 거니까. 계속해서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러 선지자들 많이 지나갔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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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까지 절대 안 망했어. 야, 세월은 흐르지만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속담이 이스라엘에서 유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3절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 이 속담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말은 하나라도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희망 같은 거 아니다. 너네 망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한다. 너희가 거짓 환상을 보고 속이는 말을 하니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유태인이든 나발이든 너네는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벽을 허술하게 쌓아도 겉에 회치를 해서 굳건하게 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벽을 다 무너지고 허술하게 쌓았는데 그냥 회칠만 한 거라는 거죠. 뭐예요? 석회를 바르고 마냥 깨끗하고 무너지지 않는 좋은 벽인 양 위장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수고하여 회칠한 벽을 내가 무참히 허물어 그 바닥이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너져야 할 것은 다시 무너뜨리고 지어야 돼요. 그것을 덮고 가리고 그걸 무언가 아닌 것처럼 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지금의 너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니엘, 욥, 노아 만약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도 그들 때문에 내가 징계하는 일을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다 죽이고 그들만 살릴 거다. 그들의 의의가 있다 그래도 이제는 너무나도 지났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비록 그 나라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자기 목숨만 건질 수 있을 뿐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땅에 사나운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거친 들판이 되게 하여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들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회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하고 대충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세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허물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척, 깔끔한 척, 나는 괜찮은 척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 회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회칠하고 있다면 거짓 예언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나아요. 왜? 믿어도 호적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믿어도 너희는 내가 뭐예요? 심판하고 다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 인생에서 우리가 처참히 무너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싸리 무너지고 다시 것들이 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새롭게 지어야 할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겉만 멋지게 만들기 위하여 아니 아무것도 아닌 척하게끔 하기 위하여 회칠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냥 석회를 바르며 이것이 아무것도 문제없는 듯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지금 그것들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거짓 예언자들처럼 괜찮을 것이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안에 여기서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다시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을 온전히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